지금 이 시간에는 어떤 지표, 어떤 값을 함수 형태로 나타나 있을 때 이를 최소 혹은 최대로 하는 방법, 최적화 문제에 관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값을 최소로 한다 그랬을 때 보면요, 어떤 값을 최소로 한다. 그러면 어떤 값 자체가 예를 들어서 fx다.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x라는 차원으로 나타나 있는 함수가 있을 때 얘가 x제곱이다. 그럼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겠죠? 이 값이라 그랬을 때이 값을 어떤 k값이라 그랬을 때이 k값이 최대가 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혹은 최소가 되는 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 x제곱은 y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여기서 보면 x하고 k가 되겠죠. k가 되면 x제곱은 k하고 그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실 겁니다. 자, 그러면 x를 아무리 바꾼다 하더라도 이 k로 표현되어 있는 이 함수의 값은 아래로 볼록 하면서 최소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아, 이거는 최소값이 0이구나. 최소값 0이고 x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이런 컨스트레인트가 없는 상태에서는 최소값만 존재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값을 최소 혹은 최대로 한다 그랬을 때 이제 이 함수 같은 경우를 그림으로 표현해 놓고 얘가 어떻게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값을 우리가 최소, 최대로 한다 그랬을 때 항상 우리는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최소 혹은 최대로 하고 싶은데 이 x 플러스 y를 이제 이거는 100을 넘어서 100 안에서만 돼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이제 값이 주어져 있고 x 플러스 y를 최대로 보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함수하고 그리고 어떤 컨스트레인트가 주어져 있을 때 최대 혹은 최소로 하는 것에 대한 그림은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라그랑쥬 멀티플라이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라그랑쥬 멀티플라이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맥시마이즈 한다, 레비뉴 펑션, 예산 펑션, 그 버짓 펑션을 이제 우리가 어떤 전체 컨스트레인트죠. 컨스트레인트가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이 내가 원하는 함수를 최대 혹은 최소로 하고 싶다라는 거를 표현할 때 우리가 이 라그랑지안이란 거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최대로 혹은 최소로 하고 싶은 함수에다가 그리고 컨스트레인트를 이제 항등식으로 만들어서 이 b를 넘기면 0이 되죠. 이 람다를 곱을 한 값을 람다라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는 값을 곱을 한 거를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고 얘를 라그랑지안을 그립니다. 그 라그랑지안을 만들어 놓고 이것의 그레디언트가 0이 되는 이 여기서 변수가 차원 h, s, 람다로 표현되어 있는 조건을 만족하면 내가 이 값을 최대 혹은 최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레비뉴 펑션, 이거를 예를 들어서 h와 s로 나타나는 함수가 있는데 얘 값이 있을 겁니다. 얘 값이 이걸 최대로 하고 싶습니다. k라는 값으로 최대로 하고 싶은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요 h와 s라는 값을 넣었을 때 얘가 k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함수에서 h와 s로 주어지는 평면이 있다. 그래서 보면 이게 k가 어떤 값이라면 어떤 k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k1, k2, k3 이런 식으로 해서 k 값을 등고선으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했을 때, K3가 K1보다 크면 점점점점 이렇게 큰 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무한대로 커질 수가 없는 게, 그 다음에 버짓 펑션이 있어서, 요 BHS가 B라는 요 버짓에 해당되는 요런 컨스트레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얘도 H와 S 공간에서 어떤 등고선을 그릴 것입니다. 그래서 요 등고선을 그리는데 요거는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B를 픽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해 보면, 아, 이게 등고선이 이제 어떤 등고선을 요 K1, K2, K3 중에 하나와 만나는 것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BHS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나는 포인트가 되어 있다면, 이런 포인트, 이거는 BHS는 이 함수는 BHS는 B라는 등고선인데 얘는 B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궤적을 그릴 것이고 그리고 RHS는 K값에 따라서 K1, K2, K3인데요. 예를 들어서 K1, K2, K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는 맥시마이즈된 값을 찾는 것이 될 거고 K1, K2, K3가 되어 있으면 미니멈 되는 값을 찾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래서 constraint에 해당되는 등고선과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 혹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요 함수의 등고선이 정확히 만나서 한 점에서 접할 때 요때가 최대가 될 거다 혹은 최소가 될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볼때이 라그랑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이 그림을 표현한다는 게 자체가 요거의 등고선,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의 등고선 이딱 이래 만날 때 얘가 최대 혹은 최소가 된다 생각해 보면요, 요 포인트가 우리가 원하는 H 요 포인트가 H의 최소 혹은 최대가 되는 포인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 최대 혹은 최소가 되는데요, 요 포인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요 포인트를 접하기 때문에 한 점을 접한다 그러면 여러분 보면 이 등고선에 이 접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이제 이 레비뉴 펑션 위에 우리가 최대 혹은 최소를 만들고자 하는 것에 그레디언트를 취하는 값이 이렇게 그레디언트 R일 겁니다. 여기서는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버짓에 해당되는 요 컨스트레인트 요거에 접하는 점도 여기서 보면 여기에 그레이디언트가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레이디언트의 B가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접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H스타, S스타에서 이 값에서 이제 만나는데 접하기 때문에 여기에 수직인, 여기에 등고선에 수직인 점이 가장 최대로 증가하는 점이 그레이디언트라고 그랬는데 결국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수 있냐면 이 점에서 그레이디언트 R과 그 다음에 그레이디언트, 아니,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델타가 아니고 그레이디언트죠. 그레이디언트 B. 각각의 그레이디언트가 서로 평행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요 점에서요. 그이 점을 평행이다는 얘기는 기울기를 따져서, 아, 그레이디언트 R의 R은, 우리가 이 람다의 값만 틀린 그런 형태로 기울기만 다른 형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 이거를 넘기면 그레디언트의 R 마이너스 람다의 그레디언트 B가 0인 포인트에서 우리가 이제 최대 혹은 최소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자 이거를 보고 이거를 라그랑지안으로 표현할 때 R 마이너스 람다의 B 하고 여기 이제 B인데 여기 constraint가 BHS-B였으니까 여기에다가 B-B로 하게 되면 원래 라그랑지를 보면 결국 문제가 이 포인트에서 B하고 B 함수는 B와 같기 때문에 이 함수 값은 0이 되죠. 0이 되는데 요 R이니까 R을 맥시마이즈하는 혹은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경우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라그랑지안으로 표시하고 이거를 그레이디언트 L이 0이 되는 포인트
에서 미니멈 맥시멈 된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라그랑즈 멀티플라이어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맥시마이즈 하거나 혹은 미니마이즈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가 인포메이션이든 어떤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내가 얘를 전체적으로 맥시마이즈 혹은 미니마이즈 하는 우리가 이제 제일 쉽게 얘기해서 미니마이즈 하고자 하는 거는 내가 또 함수를 찾을 때에도 미니마이즈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스퀘어 루트 민스 했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값이 있고 평균에 얘의 제곱을 한 값을 다 더한 게 우리가 미니마이즈 시켜준다거나, 우리가 y 실제 프리딕트한 거하고 이제 y 실제 이건 프리딕트한 거하고 그 다음에 얘는 실험 익스페리멘탈한 거, 요거를 제곱을 한 거를 이제 모두 더한 거를 미니마이즈 한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루트 민 스퀘어가 루트 RMS 값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는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선형 회귀도 나오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그 전체적으로 최소 최대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라그랑지 안이란 거를 이제 우리가 도입을 하면 이제 이 람다에 관한 거를 도입을 해서 우리가 재밌는 결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한 문제를 하나 볼까요?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fx가 내가 원하는 함수가 이제 x하고 y 두 가지에 대한 주어진 함수인데요. ox-3y를 이제 맥시멈 혹은 미니멈을 만들고 싶다. 맥시멈 혹은 미니멈을 찾고 싶다. 근데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있죠. 뭐의 컨스트레인트가 있냐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36이라는 이런 컨스트레인트가 있을 때 ox-3y를 이제 맥시마이즈 미니마이즈 돼 있는데요. 여기 일반 그 대수에서는 요거를 k 값을 놔두고 이 k 값이 이제 바꿔주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36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x하고 y에 대해 있을 때 1이죠. 요 1을 따라서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36이 되는데 여기에서 ox-3y는 k에 대해 있을 때요 k는 3y는 ox-k가 되고 y는 3분의 ox-3분의 k 이래 돼서 기울기가 3분의 5인 직선인데 마이너스 3분의 k에서 이제 y절편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경우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경우하고 요 점에서 만날 때이 점이 바로 맥시멈 값이 미니멈 혹은 맥시멈이 되니까 결국 요 포인트가 요 접하면서 요 점을 따라가서 y절편이 가장 큰 값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얘를 이제 우리가 라그랑지안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라그랑지안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방금 얘기했듯이 이 직선의 요 그레디언트 하고 이 원의 그레디언트가 어떤 람다라는 비율로 이제 정의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라그랑지안을 우리가 ox-3y에 마이너스 람다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36. 자,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라그랑지안이 되죠. 자, 그럼 요게 이제 그레디언트 라그랑지안이 0이 되는 경우에 이제 미니멈 혹은 맥시멈 된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요거를 x하고 y에 대한 함수니까 이제 결국 그레디언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L에 x, y가 되어 있으면 라운드 x에 라운드 ax 이제 여기 플러스 라운드 y에 라운드 L에 ay 여기 각각 벡터니까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각각 얘가 0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각각 x에 대한 거 y는 0이니까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x에 대한 성분으로 이렇게 한 경우는 5-2x 람다는 0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y로 하게 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y 람다는 0이 되는 거고요. 원래 이제 constraint에 해당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36. 요세 가지가 결국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이 람다 해서 이제 x, y를 어떤 포인트가 되는지를 정한 다음에 이제 x, y 여기서부터 x, y를 정하고 왜냐하면 보면 지금 x, y, 람다 미지수 세 개고 식이 세 개니까 x, y, 람다를 다 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한 다음에 내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x와 y로 표현되어 있는 값에다가 이 값을 넣으면 우리가 이제 이 값을 맥시마이스 혹은 미니마이스 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x가 표현되어 있는 것과 y 표현되어 있는 것을 하나씩 우리 삭제해 나가면 이제 그 x와 y하고 람다에 대한 표시로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보면 2x 람다가 2x 람다가 5라는 거하고 2y 람다가 이제 여기 2y 람다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하고 여기 위아래 나눠줘 버리면 y분의 x는 람다 0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게 마이너스 3분의 5구나. 그럼 여기서 y는 마이너스 5분의 3x니까 얘를 이제 여기 대입을 하면 보면 x가 딱 나오죠. x제곱 플러스 25분의 9x제곱이 136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25분의 34x제곱은 136이다. 해서 x가 나오죠. 그럼 x가 나오면 그 다음에 y가 나오고 그이 값을 y를 여기에 다시 넣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맥시마이즈,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를 풀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에 대해서 이런 개념적인 부분하고 r이 람다가 어떤 경우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살짝 여기 람다가 어떤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 자체가 이제 어떻게 이제 람다의 의미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라그랑자는 이제 H의 S의 람다로 이제 표현을 해서 이제 우리 레비뉴를 이제 H하고 S하고 이제 버짓을 이제 이렇게 B, H, S의 마이너스 B로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요거는 우리 어떤 버짓이 되겠죠, 그죠? 요거는 어떤 우리가 최대 혹은 최소로 만들고 싶은 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살짝 보면요, 요값 자체가 이 람다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한걸 보면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보면요, 람다는 그레디언트 r의 마이너스 람다의 그레디언트 b는 0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b에 대해서 이렇게 살짝 보면요, 이거를 함수를 b가 바뀌는 상황에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 함수가 b가 더 들어간 상태라서 버짓이 바뀌는 경우 처음에는 버짓을 픽스 시켰는데 이 버짓 자체 b를 바꿀 수 있는 변수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라그랑제한이 hs 람다의 b 이래 되겠죠, 그죠? 이건 그리고 최적화된 포인트에서 최적화된 포인트에서 이제 r의 h의 최적화된 포인트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것도 b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그죠? b 람다의 이거 각각 최적화된 포인트에서 h의 s 최적화된 포인트에서 이제 이거 b에 따라서 달라질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다 b에 대한 함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에 b가 되면 요거를 이제 b에 대해서 이제 이 람다 스타는 그레디언트를 생각해 보면 b에 대해서 미분한 걸 보면 이제 라운 d b에 대해서 d r 요거를 이제 m b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이 람다가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변에 이제 요 라운드 b에 대해서 라운드를 해주게 되면 라운드 b에 대해서 라운드 r을 해주고 라운드 b에 하면 이 람다 스타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수 있냐면,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보면 결국 b의 변화에 대해서 r에 대한 변화니까, 결국 이제 여기서 볼수 있는 건이 람다 값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컨스트레인트에 해당되는 요값 자체가 바뀌었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최대 혹은 최소로 하고자 하는 이 값도 얼마나 변하는지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간단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그랑즈 멀티플라이어는 아까 두 개의 버집과 이 예산, 우리가 뭐 어떤 걸 최적화, 최소 최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요 만나는 점에서 최대 혹은 최소 결정되는데, 이 그레디언트가 서로 기울기에 해당되는데, 기울기가 서로 나란하다, 평행하다는 것을 그냥 비율로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 최적 포인트에서 컨스트레인트를 조금 바꿨을 때 내가 최대 혹은 최소로 하고자 하는 그 값의 변화에 대한 비례상수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람다를 결정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버짓을 1% 컨스트 1% 바꿨을 때이 람다가 막 2라 그러면 위에 이제 최대 혹은 최소로 한값 자체가 2%로 같이 변한다라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표현할 때 람다 스타는 이제 이 컨스트레인트의 값에 변화가 있을 때 내가 최대 혹은 최소로 한 값의 변화의 이 비율로 하기 때문에 단순한 요 기울기에 비율뿐만 아니라 이 실제 컨스트레인트 값의 변화와 실제 내가 최적화하고자 하는 값의 변화에 비해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그랑즈 멀티플라이어를 생각해서 이제 계산한 얘는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 차원의, 여기는 HS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차원의 자료가 많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라그랑즈안을 얘기를 해서 우리가 최대 혹은 최소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들어가는지 앞으로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나올 때 제가 설명하면 이게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의 한 예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